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날씨가 조금 볕이 좋아갖고 좀 무더울 정도로. 자, 뭐 항상 보시는 거지만 감성돔입니다. 자, 감성돔. 자, 오늘이 11월, 오늘이 11월 3일인데, 제가 10월 달부터 감성돔을 어느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거제대교, 신거제대교 밑에 이제 견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통영수협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그 견류위판장이 있어요. 그쪽에서 제가 감성돔을 계속 가져와서 썼었습니다. 감성돔 같은 경우가 한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만에 있던 것들이 좀 외회로 빠져나오는데, 거제도 동부연안, 그러니까 이제 요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는 홍보마을, 여차마을, 다대, 다폭, 이쪽 해변으로 이렇게 오려면 11월달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감성돔이 외해 쪽에 안 나기 때문에 견주 쪽에서 갖다 썼는데, 이제부터 이제 낚시발이 감성돔이 원활하게 좀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원활하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점점 이제 물꼬가 트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저도 이제 명신호 선장님한테 감성돔을 받아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내만에서 잡히는 감성돔은 아무래도 우리 그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통영 그리고 거제 사이 쪽에 이쪽에 이제 섬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안쪽에 또 굴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그 부산물들을 많이 먹고 이렇게 먹이 활동이 이제 그 활발해 가지고 이렇게 비육 상태가 좋은 감성돔들이 많아요. 그런데 외래 쪽으로 오면 아직까지는 먹이가 그렇게 많은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것보다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조금 비육 상태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쪽에 있는 것들은 낚시가 아니고 대부분 그물, 자망으로 잡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오늘 가지고 오면, 오늘 내일 한 이틀 동안에 못 팔면 비늘이 다 벗겨지고 지느러미가 터들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가 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낚시발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런 염려는 없죠. 고기 상태도 엄청나게 깨끗하고. 육질은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100%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기가 그래도 수조 안에서 죽는 확률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낚시발이가 가격이 더 비싸도 훨씬 더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날그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가격이 저렴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져도, 왜냐면 시내에서는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날그날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가격이 싸고 약간 상태가 안 좋아도 견류 쪽에서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일장일단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낚시발이 고기가 나면 이제 낚시발이 위주로 쓰니까 지금부터 뭐, 물론 이제 견류에서 좋은 것들이 보이면 한두 마리 사오겠지만, 주로 이제 지금부터 한 3월 달까지는 낚시발이 감성돔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세분 오실 건데,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한 분이 애를 거의 못 드신다고 해서 한 마리 잡아봤는데, 올 시즌 첫 낚시발이 감성돔, 첫 낚시가리 감성돔 아니고, 이제 원활하게 시작되는 시즌의 첫 감성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 한번 육질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게감 따라보자. 1.15. 지느러미 잘랐는데 한 1,150g 정도 되네. 1.1kg 가격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등절 감성돔 해가지고 음력 2월달 언저리에 이렇게 조수가 한 마리 차가 크고 물이 차가울 때 그때 이제 대물들 낚시하러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이제 씨알이 점점 굵어지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한 1.5kg, 2kg 넘어가는 이렇게 큰 사이즈가 많이 섞이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사이즈들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11월 말, 12월 달로 가면서 점점 굵은 사이즈들이 외로 나오면 그때는 뭐 상당히 사이즈도 커지고 육질도 더 좋아지고 지금도 충분히 육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번에 지금 이제 보시면 거제 섬꽃 축제도 지금 하고 있고 엊그제 보니까 이제 학동 흑진주 몽돌해수욕장에서 이제 불꽃놀이도 이제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 아마 비 소식이 있어서 연기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씨도 너무 좋고 놀러 다니기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나들이도 좀 다니시고 이렇게 맛있는 고기들도 좀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즘에 또 작은 사이즈의 뭐 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 자바리도 괜찮고 참돔도 요즘 괜찮습니다. 농어도 아직까지 괜찮고 그리고 작은 알방어 같은 거 엊그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아니지 엊그제는 제빵어만 보여드렸구나. 제빵어, 작은 알방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육질이 좋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찬바람이 나면서 대부분의 어종들이 맛있는 시기가 되니까 나들이 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한번 드셔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툭발이 형님들하고 썰어 먹으면서 깊은 곳에서 수심에 올라오면 이제 부레가 이렇게 커지고 공기가 안 빠져가지고 고기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감성돔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깊은 수심에서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공기가 찬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좀 요것도 약간 부레가 금방 방금 공기에 조금 들어 있었죠. 요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그걸 정리를 해서 수심과 어떤 공기가 차는 그런 역학관계라든지 그러고 이제 피징하는 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뭐 동네 행사도 많고 해가지고 영상이 좀 뜸한데 저도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도 중요하지만은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 가게에 와서 돈을 내고 음식을 사드시는 분들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영상을 자주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이것저것 행사도 많고 장사 준비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튜브보다는 좀 장사에다가 먼저 신경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뭐 꾸준하게 영상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그 부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준이도 지금 이제 대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학교 갔다가 서울로 올라갈 거예요. 서울에 면접 보러 올라갈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제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뭐 정신이 이쪽 저쪽 다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다는 점. 요 낚시가 있다. 낚시가 들려 있죠. 아이고. 그래 정신이 없어서 조금 영상이 뜸한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시는데 한 분은 회를 잘 못 드신다고 하니까 뭐 1.2kg 정도면 괜찮겠죠.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뭐 몇 명인데 얼마나 먹여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사람마다 식사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보통 1kg 하면 2인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제가 옛날에도 수율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렸지만 보통 통상적인 경우에 뭐 참돔이나 감성돔, 농어 이런 것들은 1kg짜리 고기를 한 마리를 손질을 하면 순수한 배 양이 400g이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은 400g이 넘게 나오지만 웬만해서는 400g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두 분 드시면 1인당 한 200g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당하다.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해물한테도 좀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부족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혼자서 1kg짜리 한 마리 다 드시는 분들도 있고 두 명 와서 드시면 또 남는 분들도 있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1kg 하면 한 2인분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그거 뭐 200g 해봐야 얼마 됩니까? 제가 고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름기는 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100% 상태는 아니네요. 그 이제 외쪽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100%는 아닙니다. 조금 더 찬바람이 나고 추워져야 고기가 더 좋아지니까 한 12월 달 넘어서야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와서 전화 좀 받았습니다. 마가다 좀 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까 100%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거 잡아보니까 손이 미끈미끈한 게, 기름이 그런 대로 자꾸 올라가나.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은, 보시면, 하얗게 기름이 오르고 있죠. 이게 이제 12월달, 1월달 가면서 더 좋아지는 거죠. 버스가 2시라고? 잘 먹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당도 맛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요? 어? 자전거 타시는 손님들? 네. 오셨나? 아, 딱 맞다, 그럼. 내비게이션을 지금 학동으로 안 가르쳐 줍니다. 다른 쪽으로 가르쳐 줍니다. 아, 그래요? 예. IC는 어디에 올리시는? 통영 IC로 해요. 가을 시즌 돼가지고 마을 행사도 많고 또 아들이 고3이라서 오늘도 면접 보러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신경 쓰여가지고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장사도 또 해야 되고 아무래도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손님들한테 돈 받고 하는 장사인데 장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정신이 없어 놓다 보니까 조금 유튜브 좀 소홀하게 되네. 요즘 내가 유튜브가 조금 뜸하긴 뜸했는갑다. 오시는 손님들마다 유튜브가 요즘 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금도 말씀드릴걸. 그런 이유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물론 유튜브가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직접 내 가게까지 찾아와서 음식 드시려고 돈 내고 오시는 분들 먼저 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뭐 경매장도 갔다가 저녁에 고기도 받으러 갔다가 장사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진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 요 앞에 오셨죠? 어? 냉장고 안 듣고 그냥 잠깐 듣고 놓게. 고양이가 여보 사료 바꿨는데 잠깐만 사료를 안 먹는다. 이 사료는 제일 센 거 산 거 샀다 했다. 자 감성돔 1.1kg짜리 요렇게 가을 시즌에 지금부터 이제 감성돔은 계속 육질이 좋아질 겁니다. 제가 엊그제도 작은 거 한 마리 묵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1년에 오나? 온다 1년에. 어제 들어온 것 중에서 감시 잔잔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썰어 묵어볼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손님 바로 오셨으니까 바로 챙겨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거제 섬꽃축제 그리고 학동몽돌 해변 불꽃축제가 연기가 됐는지 하는지 모르겠네요. 연기된 걸로 알고 있죠. 나도 다음 주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날씨 좋으니까 나들이 하시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족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나들이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당분간 또 현준이가 계속 이렇게 입시 요강이 계속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가 하는 거라서 뭐 제가 특별하게 할 건 없는데 그래도 또 아버지로서 신경이 쓰이는 거는 사실이니까 당분간은 조금 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뭐 재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메라 지금 켜고 있나? 개하고 소라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가리비 있고, 그렇습니다. 익은 거는. 새우도 있고. 네.
그때그때 막 다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보통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꽁이다 꽁. 꽁이 갑자기 날아가노.